왜 저래? 애들 어쩜 갈아입히지? 저거를 먹고 이제 바로 운동을 하러 가야 되니까. 선수들은 따로 식사를 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. 그렇죠. 이정현 선수 바로 옆에 있네요. 주장이란 이유로 또 가까이 있네. 아이고 참. 비워져 있어. 너 화장했냐? 네. 왜? 아니 오늘 그거 한다고 얼굴 좀 피부 올라와가지고. 아 요즘엔 해야 돼요. 진짜 진짜. 아 정말. 요즘 친구들 기본적으로 선크림처럼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. 우린 생각도 못 할 텐데 그런 거. 얘가 이렇게 주접을 떨어요. 야 이거 내가 무슨 방송용이야. 어머 무슨 피부 올라왔다고. 아이고 아이고. 왜 아주... 선크림 바르고 뛰지 그러니. 아이고. 밖에서 뛸 때는 그래. 거 봐 바른다니까요. 아니다 아니다. 넌 집이 어디야? 저 여기 바로 앞입니다. 바로 앞이야? 네. 너는 야간 연습 하냐? 예,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는데? 잠깐만요. 저거 시비 걸려고 하는 거 아니죠? 아니 무슨 부단님이 야간 운동하냐고 물어봐요. 밤 나오기 전까지 시비 걸려고 지금 독이 잔뜩 올라 있어요 지금. 밥 먹기 전에 요거 한 바가지를 먹었어요 지금. 야 진철이. 왜 신유수축 많이 해, 그거 신유수축.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수가 되고 싶고. 눈에 띄면 욕먹는구나. 살짝. 여보. 나한테 차지 받고 싶다. 어, 종현이. 종현이. 일로 임마. 아유, 불쌍해. 뒤에 있는데 불렀어, 심지어. 아, 걸렸다. 어머, 빈 자리. 빈 자리 와, 저 자리 진짜 안 좋은 자리인데. 야, 그래도 사실 좀 빠진 것 같다, 너. 예. 내년에 결혼하더라고요. 9년이 아니야, 9년. 너 여자친구 있어? 예. 승무원이구만. 네. 승무원이야. 네. 승무원, 너 비행기 타던 꼬셨지? 아니, 근데 어릴 때부터 알던 내 친구예요. 이거 양 뺀 거, 저 양 뺀 거예요. 양 뺀 거? 네. 뭘 빼? 야, 야, 먹어, 조수. 알아서 먹게 놔둬요. 양을 먹는다 했어도 뭐라 했을걸? 왜 양을 먹어? 아, 다들 웃네, 선수들도. 뭘 빼? 먹어. 야, 막 운동선수가 뭘 빼고 뭘 빼고 없어서 못 먹는 거지. 야, 궁금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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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봐주는데 다음에 양만 먹어라. 예. 아우. 아, 맛있겠다. 저기서 양을 빼는 건 좀 배신이다. 오. 자, 먹어, 먹어. 아, 맛있겠어. 아, 미치겠다. 자, 동선아. 자, 동선아. 아우, 최고네. 내년에 재계약하는 한번 잘해라. 내후년. 내후년이야? 네. 내년인지 내후년인지도 모르면서 덧대고 잘하네. 넌 내년에 다른데 보낸다 그러면. 알겠습니다. 코아 좀 시킵시다. 야, 종현아. 너 네 아버지랑 나랑 운동 같이 한 거 알아? 네. 아, 맞네. 아, 저러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, 지금. 아, 이분은. 야, 아버지가 요즘 재미없겠다, 야. 농구 하나 보러 다니는 재미도 살았는데. 네. 어? 아버지가, 어? 너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대, 근데. 네. 어? 그러니까요. 응? 야, 종현아, 올해 네가 뭘 보여줄 거야? 와, 원하시는 거 보여줘. 원하시는 게? 네가 지금 5년 차인가? 6년 차? 네. 그 5년 동안 들어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. 네. 고려대학교 시절에 그 대표 선수로도 뽑혀서 아. 나라를 위해서도 잘했었어요. 이게 잘했다. 그것 때문에도 1라운드 1순위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았어요. 많이 받고 우리나라의 서정원이만큼 더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1순위였는데 네, 1순위였는데 계속 부상이 한 5, 6년 동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KBL 리그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, 사실. 게으른 천재라는 그런 게 너무 인식이 꽉 바뀌어서 노력을 좀 덜 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아서 지금 김승기 감독이나 지금 허 대표님이 계속 푸시를 하는 거다 바꿔야 된다, 전체적으로. 기대가 있으니까.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 갖고 해야 되거든요. 저는.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느낌. 네. 밥 안 넘어가겠다, 진짜. 항상 못 뛰다가 부상. 그 시즌 또 끝나고, 시즌 끝내고. 아, 저 앞자리도 힘든데 계속 말할 거니까. 어?
엄마 자존심도 안 상하냐 엄마 왜 연봉을 받기 위해서? 아 동시에 내려놨어. 왜? 아 돈 모았어. 위들라인 슛은 언제든지 쏠 수 있어. 네 신장이. 결국 저 말씀 하고 싶으신 건데. 너 올해 잘해서 엄마. 안타까우니까. 제가 부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다 알고 있네요.